안녕하십니까. 포켓아니의 원장 소영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가락 통증과 경추 디스크의 구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추 5번, 6번 쪽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손가락의 엄지와 검지 쪽으로 통증이 방산이 됩니다. 경추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새끼손가락 쪽으로 통증이 방산되고 손목 쪽으로도 통증이 방산이 됩니다. 제가 손이 아프다고 이렇게 오시는데요. 이게 경추에서 이 손가락으로 통증이 방산이 되는 경우에는 아침에 주로 좀 그렇고 생활할 때는 괜찮다가 다시 또 아침에 또 그렇고 그랬다 안 그랬다 하는 간헐적 통증이 많고요. 만약에 정말 엄지와 검지가 손상이 됐다고 하면 특히 마우스나 이런 걸 하면 계속 아프겠죠. 손가락의 지절통은 많이 쓰면 더 아프고 그냥 안 쓰고 있어도 통증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손가락 통증이 부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젓가락질이라든지 뭘 손가락을 안 쓰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간헐적인 통증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엄지나 검지가 아프긴 한데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경추 5번, 6번 쪽에서 통증이 이렇게 엄지와 검지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요. 경추 6번, 7번 같은 경우에 새끼손가락으로 통증이 방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손목 외측, 측측에서 이렇게 통증이 느끼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팔꿈치 내측에서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거나 손목을 어떻게 하면 순간적으로 힘이 빠지거나 경추 디스크와 손가락 통증에 있어서 좀큰 차이점 한 가지가 손에 힘이 빠지는 손가락에 손이 쥐는 힘, 악력이 소실이 되는 경우는 주로 경추 디스크와 어깨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손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손가락이 아무리 아파도 악력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빠지는 것은 상부에 있는 신경계에서 포착이 되어버리면 손에 힘을 놔버리겠죠. 그래서 어머니 분들이 요리를 하시다가 후라이팬 같은 걸 들었다가 이렇게 놓는 경우에는 손목에 문제가 있거나 뭐 다른 쪽에도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마우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찌됐건 엄지와 검지를 많이 쓰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뭐 이런 경우가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앉아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목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손가락을 치료할지 목을 치료할 건지 그리고 목이 탈라 있는 것이 금방 어떻게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많이 생기면 통증이 많겠지만 그 이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 디스크가 발현되기 전에 사각근처에서 뭐 눌리게 돼버리면 아침에 손이 저리고 생활하면 엄지와 검지 쪽에 문제가 오고 막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경추 디스크 쪽에서 문제가 오는지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증상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손가락이 간헐적으로 통증이 온다고 하면 경추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